다음 소식입니다.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더욱 확대했고,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긴급 감찰을 지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분주했습니다. 황다인 기자입니다. 여당은 오늘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. 이번 사태가 코인 게이트라며 민주당 전체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.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.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. 특히 김 의원이 공식 의정 활동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. 상임위 활동 내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최근까지 1,400건에 달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,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중에도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. 민주당은 의정활동 중 코인 거래에 코인 무상지급 의혹까지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. 상임위 활동 시간에 가상자산 관련한 거래활동이 있었는지, 그런 부분과 연관된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가 추가될 것입니다. 당 자체 진상조사단도 지도부에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. 저희가 지금 목표로 1차 목표로 하는 것이 시드머니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가 굉장히 관심 사항이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한번 나가보자.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다만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는 여야가 원론적인 찬성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.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.